21번째 김인옥 개인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마는 기억의 경계라는 그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작업은 제가 종래에 하던 작업, 관계 들여다보기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나에게 기억은 무수한 점과 선들이 하나의 덩이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점선의 무질서한 배열을 조화시키는 것은 나에게 자연의 현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 세상과 고별하신 어머니와의 기억은 저 너머 세계에 있어 아련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나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 듯하고 나의 기억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시키며 경계를 지키는 문을 두들깁니다. 반복입니다. 기억의 돌다리를 두들기며 끝내 잊지 못하는 힘을 소환시킵니다. 기억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조응으로 드러납니다. 때론 나무로, 때론 물고기들로, 때론 새로 들춰진 면들이 나의 내면을 거쳐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존중, 동경, 감사의 마음은 이들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련해진 어머니를 만나게 하면서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함께 이 세계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운명 공동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수많은 에너지가 상호 힘을 보태는 공존의 세계이며 새와 물고기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문살, 나의 작업은 에너지의 교환이기도 합니다. 작업은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연은 변화로 새로워지지만 나의 기억은 집착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갈 때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오직 당신과 함께한 기억으로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나의 작업은 사모니즘을 보여주며 상상 그 이상의 존재로서 옛것의 형태를 소환하여 점과 선의 뭉텅이 기억의 경계를 허물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현재로 소환합니다. 그와의 기억이 나를 다시 현재의 자연과 마주하게 할 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다시 붓을 잡습니다.